며칠째 이어졌던 불볕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여전히 일부 전남과 영남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밀양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며 오후 들어 서서히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여전히 영동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니까요. 불조심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남의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일부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 들어 먼지는 서서히 흩어지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20.6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강렬한 볕에 기온은 쑥쑥 올라서 서울 29도, 대전 안동 32도, 창원 31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10에서 2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고요. 이도 잠시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동이 굉장합니다. 특히 내일 내리는 비는 비의 이동 속도와 강수량 등 변동성이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